일제시대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다들 신사참배했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받아서 병사하셨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도 목사들이,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나라의 안보를 강요하고 북한 정권의 참상을 강요하고 이 젊은이들에게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정의감과 참신앙, 바로 현실에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불의와 싸우는 그런 많은 목회자님들이 나타나야지 좌파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님실 그 저 주최 그다음에 우리 구국 프롬 여기 일파만파 우리 계신 지도부 구국 프롬에서 주관하시는 국회 세미나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과연 대한민국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세네 시간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이야기가 있자마자 엊그저께 자유한국당에서 그 김병준, 김성태 비대위원회 체제에서 당의 위원장들 전부를 직위해제시켰어요. 당원 당규에 뭐 해석이 법률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만은 좀 무리가 있고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이렇게 당협 위원장들을 당무감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위해제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말쟁이 새끼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썩어빠진 야당인데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썩어빠진 가짜 보수 세력들이 저렇게 난도질해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13 선거 참패 이후에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했잖아요. 홍준표 대표만 물러나지 말고 홍준표 대표하고 같이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 당직자들 그리고 당에 연로하신 5선 4선 의원들 다 좀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당협위원장들도 현역 그 다음에 지구당위원장 현역이 아니더라도 다 사퇴하면서 진실로 국민한테 사과하고 우리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보수개혁을 위해서 판을 새로 짜자 이렇게 해야지 당이 산다고 그랬는데 한 놈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고 깔아뭉개고 혹시나 다음에 공천받는데 도움이 될까봐 미적미적 되더니 결국은 엊그저께 가짜 보수 세력들한테 다 무가지가 잘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보수 세력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당 가지고는 도대체 이러한 지금 엄청난 대한민국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전투력도 안 나오고 정치력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직도 이 당이 앞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출하려면은 현역 의원들 중에서 양심 있고 싸울 수 있는 세력, 저는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를 출마한다 하길래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당대표 출마도 좋지만 일단 싸워라! 가짜 비대위를 꾸리고 있는 가짜 보수 세력들과 싸워서 김문수 지자도 싸우고 양심 있는 정치인도 싸워가지고 선명한 노선으로 당을 바꾸고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서 당협위원장들 모가지가 잘리니까 이제서 본인들이 공천도 못 받고 자리 빼앗길 거니까 이제서 뭐 좀 해보려고 뭐 꾸물꾸물 되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깃발 들고 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꾸짖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국군 총사령관이죠. 문재인 국군 총사령관이 평양을 갔다 오면서 뭐 이런저런 합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의 그런
애매모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왔다는데 그 중에서도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비준용을 받은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는 군사적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 중에서 우리를 좀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서해안의 그런 NLL을 무력화시키는 남북 간의 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렸어요. 그래 저 대동강변의 초도섬에서 충청도의 덕적도까지 135km 구간을 무장 해제시키는 무방비 상태의 지역으로 남북권의 국방장관이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또 따지는 놈이 한 놈도 없고 그저 자기들 권력 투쟁이나 하고 자기들 총선이나 생각하면서 또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국회에서 돈이 들어가는 문제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국회에서 반드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국구 통수권자라도 이런 엄청난 사안들을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는 방향으로 함부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방송과 글과 이런 언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들을 혼내게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꾸짖는 제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북 간의 회담 기간 전에 대한민국의 언론들의 행태를 보니까 참 꼴불견들입니다. 관제 언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편향된 방향으로 보도를 할까? 저도 방송에서 평론도 많이 하고 방송활동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요즘 대한민국 종편이라든지 지상파들 방송하는 거 보면 객관성, 공정성하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장이 발달하고 우리 양심 있는 보수 애국인사들은 유튜브에서 진실을 구하고 거기서 전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음에 좋은 시절이 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확립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선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데도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많은 분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가 잘못되고 있지 잘 되겠지, 우리처럼 이렇게 연설을 하고 태극기 들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은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또 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극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우의 개념으로는 못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극우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야말로 가짜 평화 세력이고 수구 좌파 위장 평화 세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압해야지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의가 살고 이 땅에 바른 우리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